본명 여자 동사 개초 본명 이민 동사 개초 전유 이민 이민 여자니까 수명이고요 갑이는 본명 동사 갑이 동사 지금 마음 대신? 네. 몇 대 5? 대원수 1. 이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좀 어떤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 않게 살고, 뭐, 이 부모님이 이혼하고, 새어머니 들어왔는데 또 뭐, 안 좋고, 고등학생 때도 좀 그 힘들고, 뭐 이렇게 좀 지내다가 22살 때 거의 뭐 한눈에 반한 남자랑 도피성 뭐 비슷하게 결혼했는데 남자가 또 바람도 피고 폭행도 하고 막 그래서 나쁜 것도 없다가 37, 8 뭐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 2018년에 재판 이혼했어요. 그러면서 뭐 재산 분할 해가지고 돈도 좀 받긴 했는데. 네, 그런 사람이고요. 그래서 이 사람은 격거행신을 정해야 되는데요. 네, 지지의 모습이 사유축 삼합을 형성하면서 일관과 비관의 통근처는 없어졌고 더군다나 사유축은 그 음양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지 인목도 그 인신총으로 박살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천간의 모습은 계속 천간이 수왕지절인 축토에 통근하고 사유축 삼합에게 뭐 금생축까지 뭐 받든지만 하여튼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표본이 강한데요. 이럴 경우에 격이 첫째는 가종살격으로 볼 것이냐, 둘째는 종살격으로 볼 것이냐, 셋째는 평관격 확격으로 볼 것이냐인데 어느 쪽이라? 자, 일단은 격은 축중 계속은 이게 평관격이에요. 평관격으로 봐야지. 예, 격은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평관격인데 이거를 종살로 볼 것이냐? 네? 네. 그냥 일반 평강경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거든. 그쵸? 네. 자, 일단은 정화 입장에서는 인목이 깨져도 자기 통근처는 있어요. 그 다음에 사유축 합을 했는데 정화 입장에서는 자기 이게 12운성의 제왕지가 일단 떠 있다는 자체로 이 정화는 종이 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주다. 그럼 평강경이 뭐냐, 이 사람은? 평강격의 관사분자. 임수는 어차피 정임환부로 일관이. 안 돼, 안 돼, 임수가. 왜 그러냐면, 정임환부로 될 것 같지만, 이 개수하고 또 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니까. 응? 나도 한 거 같아. 이게 정화하고 개수하고 이게 바뀌었다면, 여접시 관사분자 정리되가 사주가 깔끔하게 떨려요. 근데 이 지금 이 개수가, 정화하고 충을 하고자 하고 그건 합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둘 다 안 되는 거야. 합도 안 되고 충도 안 되고 부정적한 상황이 되어버려요. 그렇지. 그럼 관사혼잡 사주의 특성은 뭐냐? 100% 여자들은 내가 이때까지 관사혼잡 사주 만나가지고 이혼 안 한 여자 한 번도 못 봤어. 한 번도 못 봤어. 거의 100% 이혼합니다. 관사혼잡 100% 자. 그럼 이 사주는 이제 이 축월이기 때문에 축지만 일간이 정하기 때문에 조우용신은 굳이 필요가 없어요. 그럼 혼잡이 정리될 때 이 사람은 모든 게 편안해지는 거야. 그럼 이게 간성혼잡 사주는 사주 이게 보는 거 간단해. 뭐냐면은 운에서 이 혼잡을 정리할 때가 좋은 운이야. 운에서. 네? 그럼 언제 좋아지겠어? 이 무토 때 당연히 좋아지겠어. 누구나 편간을 정리를 했어, 편간을. 편간을 정리하고 정간을 한 경우 있어요. 이때 이혼해서 돈 받았을 거 아니야, 이때. 그 사람이. 예? 네? 좋은 일이라니까, 이게. 자, 오학근로까지 좋아하기 때? 응? 이 사람 인생에서 이때는 다 사람 환장시키는, 왜냐면, 간사 혼자의 의미는 뭐냐? 인생이 그냥 전쟁이야, 인생. 왜냐면 우리나라 임금하고 적군의 임금이 내 앞에서 계속 싸우는 거야. 네?
전쟁 중이라니까 이 사람 인생은 그냥 인생이 인생이 전쟁이라니까. 그래가지고 이 적군의 임금이 포로 돼버렸어 이제 무게함으로 포로가 돼버리니까 나라가 안정이 돼버렸잖아. 온 세상이 전쟁 끝났어. 얼마나 편안해 그 사람. 이 전전통에 살다가 이 기간 중에 전전통에 살다가 여기서 그래도 이혼이라도 해주는 거야. 운이 나고 이혼도 안 해줘요. 내가 미쳤나 니한테 돈 주고 이런다니까. 그 두드리 펴고 어? 바람 피우는 그 남자가 이혼해준 것만 해도 어디야? 그렇지. 대단한 거 아니야? 이 운이라는 게 이렇게 훌훌 흘러간다니까 이게. 운이라는 게. 자 그럼 이 사람 언제 써도 이틀 때도 좋아요. 이때는 실친이 와서 또 계속 또 날려줬어. 또 병객이 와서 이때는? 이때는 실친객으로 병객, 네? 병객 왔자. 네. 그죠? 한이 좀. 이 사람 인생은 이 20년에서 딱 한몫 잡아가지고 평생 살아야 돼. 평생 살아야 돼. 그럼 이게 지금, 이게 거의 임수만 빼놓고는 거의 천반이 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사유축으로 화하고 임목도 이게 그 거의 사유축에서 이신중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봤는데 그러면 이 음가는 이 임목의 통근 병화면은 당연히 뭐 이신중으로 뜬대로 맞거나 어쨌든 간에 그 통근을 하는데 정화도 임목에 통근한다고 봐서 이게 종으로 안 가야 될까요? 이게 고민. 그렇지. 근데 내 얘기는 뭐냐면 정화도 임목에 통을 한단 말이야. 네? 그 다음에 이 사화 내내 그래. 이게 우리가 이런 게 참 통변하기 어려운 거야. 사화가 사유축 금으로 이게 완전히 금으로 변한 것 같아. 모양은 다 변했어요. 그렇지만 정화 입장에서는 자기 12운성에 제왕지가 모양식을 뜨고 있다는 거야. 이거를 그 만약에 일반 평광격 그 이게 관 평광격으로 안 보고 까딱 잘못 봐. 자 종살격으로 보면 네. 종살격은 혼잡돼도 상관없어요. 네. 종살격은 종살격은 살이 위주기 때문에 즉 간사 혼잡돼도 아무 상관 없어. 아무 상관 없는데 종살격이 좀 힘든 것이 뭐냐면 추월이라 살을 극하는. 살을 극하는 토월이기 때문에 또 정살이 안 돼요. 월지가. 무슨 말 알겠습니까? 네? 이 토월이 아니라면은 정살로 볼 수도 있어요. 네? 일단은 자기를 극하는 월에 태어났겠죠. 이게 축토라는 것이 물론 물에 가까운 토긴 하지만 토는 토다, 이렇게 토는. 그죠? 그렇죠. 토는 토예요. 토가 수가 될 수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격국은 월지 중심이기 때문에 월이 어떤 월을 월에 태어났는가, 예? 그게 또 하나의 포인트예요. 이 사화 얘기도 있지만 이 월 때문에 더더욱 중요해요. 음간도 월을 중요하게 따져줘야 됩니다. 당연히 그렇지. 왜냐면 이게 종살이 개수라는 게 이미 토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얘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. 우리 상간에서 정간에 튀어오르면 거의 파격으로 보듯이. 그죠?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. 이미 깨진, 자기를 깨고, 깬 데서 내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손상을 입고 올라왔는데. 그럼 이게 격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지를 못한다. 더군다나 혼잡이고. 그렇지. 그래서 이 사람은 혼잡으로 봐도 그러면 어차피 그 갑이 넓으면 병지는 관설혼잡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 아무 크게 의미가 없는. 없지. 여기서 우물, 우리 좋은 눈이 아무리 어디서 다 안 좋은 눈이지. 이게 정리가 돼야만이 좋은 눈이지. 이 뭐 전쟁기 이 사람은 약간 40년간 전쟁 속에 사는 거야. 40년. 네? 네? 물론 어릴 때 뭐 알겠어. 뭐 어릴 때 집은 인지할 능력 정도면 한 7, 8살 30, 한 2, 3년을 갖다가 그냥 전쟁 속에 살아온 사람이잖아.
저는 어려워요. 좋다. 신선해.